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가짜뉴스로 이 대선 공작을 한 것입니다. 여론 조작을 한 것이죠. 김만배와 신앙님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아마 오늘 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이 대선 여론 조작인데, 뭐 결정적으로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 지금은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이걸로 처벌을 합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김만배와 신앙님에 대해서는 구속시켜야 한다. 구속이 되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들어서 유시민, 김어준 또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재판 결과가 나왔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를 정말 박멸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 계기가 될 것이다. 김만배와 신앙님을 구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원희룡이 전격적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선언을 하면서 이게 윤심이냐? 원희룡이 뭐 엊그제까지 전혀 이 출마에 뜻이 없다가 갑자기 이 출마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 강력한 계기가 윤심 아니었겠느냐? 그다음 또 이제 한동훈과 비한동훈 이런 대결 구도인데 한동훈의 워낙 지지율이 높아서 이 비한동훈 이 그룹을 누가 전부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느냐? 나경원은 좀 약하지 않느냐? 이게 원희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반향이 컸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송은재 TV 댓글에서도 원희룡이라면 나경원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반응들입니다. 원희룡을 지지한다. 여전히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참, 이번 전당대회를 추적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송은재 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 당대표 리더십은 어떤 게 옳으냐라는 걸이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사실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해 들어가고자 합니다. 한동훈, 원희룡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한동훈의 이 메시지 능력이라든가 정치 개혁의 의지, 새로운 정치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원희룡 여전히 정치 개혁의 선봉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동훈과 원희룡 모두 매력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은 이미 상당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정말 이재명을 끝장을 냈어야 하는데 지난 총선에 이재명을 끝장내는 데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대중성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당을 정말 여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묶어내는 데는 당정 관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 문의조 심판, 이재명을 비롯한 저 사법 처리, 이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지금으로서 제가 판단하기에 문의조 심판에는 한동훈이 앞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당정 관계에서는 원희룡이 앞섰다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이제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한 부분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나경원의 지지율이 이 원희룡 쪽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원희룡의 문제는 이제 지지율입니다. 원희룡의 대중성 많이 보완이 됐는데 원희룡의 지지율이 빠른 시간 안에 이 한동훈과 대결 구도를 할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지금 뭐10% 언저리인데 두배 이상 뛸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좀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차 투표를 거치면서 원희룡과 나경원이 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형태. 이 형태는 좀 위험합니다. 한동훈 대세론이 그대로 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 국민들의 여론이 원희룡 쪽으로 몰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지켜보는 포인트입니다. 역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출마에 이런 뭐 간접적인 메시지 이외에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이번에는 나오지 않고 내지도 않겠다 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한동훈의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원희룡 정도라면 뭐 누가 돼도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리더십으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과 원희룡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질로는 지금 뭐 누가 당대표가 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자질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당정 관계라든지 문의조 심판 또당 전체를 이어낼 수 있는 그 시스템, 이걸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느냐, 그런 메시지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송재TV 시청자분들과 함께 추적해 가고자 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이 또이 친명이 모두 지도부를 장악하겠다,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고민정이 터트린 것인데 이게 대권과 당권의 분리, 이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고민정이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문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친문, 지금 친문의 힘으로 이재명의 연임을 막을 수 있는 독자적인 힘은 없습니다. 문제는 외부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해질 경우에 그 충격파를 타고 친문, 반 이재명이 목소리를 낼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도 당대표 연임이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가짜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김만배와 신앙님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정말 근거 없는, 들어보면 이게 바로 거짓말로 보이는 이런 이제 이 가짜 인터뷰를 만듭니다. 그걸 뉴스타파를 통해서 전체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그 출발이 김만배 신앙님이었죠. 뭐 여러 가지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팀까지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지난 9개월 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이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이 부분, 뭐 다른 혐의들도 많이 걸었습니다. 이 신앙님, 이 김만배는 대선에서 여론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속을 시켜야 한다. 이건 지금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인터뷰를 만들어내서 대선에 여론조작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고의성이 너무나 뚜렷한 것이다. 를 부각을 시켜서 구속시켜야 한다. 라는 점을 검찰 쪽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입니다. 지금 이 가짜뉴스, 이 특히 언론에 의한 이 명예훼손 부분을 구속시키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오늘도 김만배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될 줄 몰랐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허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게 지금 이두 사람이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구속이 되어야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MBC, JTBC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 언론사를 엄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나 이런 식으로 피해갑니다. 이게 검증을 했는데 일부 오보가 있었다. 고의성이 없었다.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보가 약간 있어서 허위 사실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정말 의도가 없었는데 명예훼손이 되었다. 언론의 자유로 봐달라. 언론의 취재 활동으로 봐달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시민, 대법원에서 유시민에 대해서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참 대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 확정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는 그때에도 유시민은 5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구속시켜야 한다.
이 한동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노무현 계좌를 사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시민은 자신이 또 유시민도 언론인이라고 합니다. 뭐 김만배 신앙님, 유시민 모두 이거 지금 이제 전 국민이 기자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자신이 언론 활동을 한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뭐 명예훼손을 할 생각은 없었다.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혹 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대목에서는 참 참담해집니다. 이 어떤 인간에 대한 신뢰, 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런 뭐 철학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500만 원 벌금형이 나오자 유시민의 반응입니다. 한 유튜브에 나와서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 한동훈 당신 이겼다. 당신 팔뚝 굵다. 당신이 잘 싸우는 방식으로 유리한 코너에서 싸워서 이겼다. 작은 전투 하나를 이긴 것이다. 기분 좋겠지. 또 민사를 통해서도 또 뭐 배상해달라 하겠지만 얼마나 배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작은 싸움이다. 큰 싸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지금 뭐 당대표 잘 안 될 거다. 1인자에 대해서 2인자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조금 있다가 언론 하이에나들이 한동훈을 물어뜯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인간성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격 말씀이죠. 말을 하지 않든지 그냥 일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참 뭐 벌금형 500만 원이 떨어진 것은 500만 원은 꽤 많은 편입니다. 지금 명예훼손. 저는 구속시켜야 하지만 저는 왜 구속이냐 하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 법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도 5년 징역형까지 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중대한 과실만 있어도 이 명예훼손에 꼭 고의성이 없어도 5년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은요.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안 되는 게 정말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일부 오보가 있어서 명예훼손이 됐다. 이건 100만 원, 200만 원 벌금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도를 갖고 사전에 이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 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계속 퍼뜨렸다. 김만배 마찬가지고 유시민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건 뭐 당연히 고의적으로 지금 명예훼손을 한 것이고 고의적으로 지금 검찰을 흔든 것이고 고의적으로 나라를 4년 동안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고 김만배 유시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김어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재판도 엊그제 있었습니다. 모두 고의적입니다. 왜 고의적입니까? 유시민이 바보 같아서 이 참 기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걸리면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바보가 됩니다. 갑자기 잘 몰랐다. 뭐 열심히 취재했는데 허위사실이 생겼다. 명예훼손을 할 뭐 의도는 없었다. 이런 내가 실수를 했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 모든 게. 대선 때 여론 공작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지금 이런 식입니다.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냥 넘어가자 이 소리입니다. 이 제가 4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여기에 걸리면 모두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되지 않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참 저 같으면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걸려도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취재했고 나는 지금도 이걸 믿는다. 나는 지금도 이걸 더 취재해보고 싶다. 이게 명예훼손에 걸린다라면 처벌받겠지만 이 사실은 나는 계속 취재를 해보겠다.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자 교육도 이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기자를 할 수 있습니다. 김만배 마찬가지고 유시민 마찬가지입니다. 참 비열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에게 그래 네 팔뚝 굵다. 네가 이겼다. 한동훈 지금 민사소송 5억 원 해놓고 있습니다. 유시민 구속시키지는 않았는데 5억 원은 배상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유시민의 태도입니다. 이런 유시민이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온갖 정치 평론을 하고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유시민이, 이런 비열한 유시민이 정말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이 왜 이러는지 아시죠? 유시민이 당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시민의 말대로 검찰이 노무현 계좌를 사찰했다? 의혹,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곧바로 한동훈이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계좌를 추적하게 되면 6개월, 1년 뒤에 모두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건 다 알죠, 전 국민들이. 검찰이 영장 없이 이렇게 사찰을 하게 되면 6개월 뒤에는 모두 드러납니다. 그걸 아는 검찰이 이런 짓을 절대 하지 않는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그 설명을 듣고 유시민이 아무리 바보라고 하더라도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허위사실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계속해서 방송을 합니다. 민주당의 이해찬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검은 그림자가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다. 검찰이 공작하고 있다. 이래서 가짜뉴스입니다. 이래서 구속시켜야 하는 것이고, 이래서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이고, 이래서 그 똑똑한 유시민이 당당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가짜뉴스거든요. 김의겸, 밤늦게 청담동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30명과 술을 마셨다. 바보 아닌 다음에는 듣는 순간 이건 가짜입니다. 혹시 바보여서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전화 한 통이면, 김현장 변호사실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금방 들으면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것을 가짜뉴스로 의도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김만배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된 건 맞다. 윤석열 후보가 그 대선 기간에 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대출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이건 수사할 거리가 되지를 못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대장동에 아파트도 짓기 전이었다. 그래서 이 대출이 부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가짜지 않습니까? 다 이런 식입니다. 조금 이따 김어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비열하게 말하지 않든지, 차라리 말하지 않든지, 대부분의 기자들이 하듯이 이게 허위인 줄은 정말 몰랐다, 착각이 있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한동훈을 조롱하고 비꼽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뭐 네 팔뚝 굵다, 민사소송 또 해보자, 뭐 이런 식입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 마지막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다. 이런 유시민이 30년, 40년 가까이 정치 평론을 하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 김어준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것입니다. 이동재가 뭐 어떤 이 기업인을 회유해서 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런 것을 뭐 한동훈과 짰다. 뭐 이래서 한동훈 뭐 모두 이게 거짓말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의 이 의원들이 최강욱을 비롯해서 다 퍼뜨리고, 그걸 또 김어준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 김어준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엊그제였습니다. 김어준 주장, 김어준도 언론인 기자로서 이 최강욱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을 해서 자기는 진실로 믿었다. 그래서 이걸 평론한 것이다. 그래서 허위 사실인 줄 몰랐고 명예훼손할 의도가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보라고 자인을 하는 셈입니다. 뭐 언론인이라고 하는데 유시민, 김어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자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런데 그래도 이런 재판정에서 공적으로 자신이 취재 활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팩트체크를 하는, 이 팩트체크를 하는 취재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이런 가짜뉴스,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보도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공개된 장소에서 기자 취재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자라고 하면서 취재 활동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지금 들어보면 이것도 금방 뭐 누구나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지금 뭐 이런 식입니다. 하늘이 무너졌다. 최강욱이가 하늘이 무너졌다 하더라. 그래서 나 논평한 것이다. 잘못 없다. 내 바보다. 그런데도 여전히 똑똑하다고 김호준, 유시민 유튜브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파나 좌파나 가짜뉴스냐 아니냐, 가짜뉴스를 하는 방송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평론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무시하고 팩트 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 가짜뉴스입니다. 그 결과는 거의 그렇게 방송한 것은 다 틀립니다. 조금 있으면 입장이 다 바뀝니다. 이게 거의 뭐 종교적인 주장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도 없이. 그런데 사실 확인하면 전부 가짜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 주장이 많습니다. 대부분 주장을 합니다. 이 팩트를 놓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어떻게 움직여갈 것이냐, 추적하고 과학적으로 추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장입니다. 그냥 뭐 누가 이겨야 하고 뭐 어떻게 돼야 하고 뭐 이런 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건 거의 가짜 뉴스, 가짜 방송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준, 유시민, 김만배, 신학림, 또 많은 뉴스타파, MBC, 뭐 JTBC 다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은 언론이 가짜 뉴스를 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금도 언론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바보가 됩니다. 정말 자기가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언론이다. 용서해달라. 넘어가자 이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가짜뉴스라는 거 알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의도를 갖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고 선거 공작을 한 것입니다. 한동훈을 공격했고 윤석열을 공격한 것입니다.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년 징역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자가, 이 송원재가 제가 취재 활동을 하다가 실수가 좀 나왔다. 사람 이름을 잘못 이야기했다. 또 사실을 착각했다. 사실 확인, 팩트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그러면 이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저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만약 벌금형이라면, 500만 원 벌금형이라면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뉴스로 형태로 만들어서 의도를 갖고 퍼뜨렸다면 이건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예상해서 지금 법에 5년 징역형까지 해놓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입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건대 잘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가짜뉴스, 단순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이제 좀 분리하자라는 의도입니다. 김석범 부장판사,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결단을 내려줄 때 사법부의 신뢰는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이 팩트, 내용 그대로도 이건 단순한 허위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가짜뉴스입니다. 사드, 뭐 이 광우병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평론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세력들, 저는 이 범죄를 떠나서 이재명에 대해서 또 유시민이나 김우준을 보면서 어떤 인간적인 환멸,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래도 마지막 어떤 신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인간으로서의 그런 신뢰마저 무너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금 좌파의 이 가짜뉴스를 보고 있자면 그런 기본적인 인간적인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한 이 강민구 최고위원은 변명한답시고 이 퇴계 이황 선생, 영남 남인의 이 뭐 대표적인 유학자죠. 퇴계 이황 선생의 뜻에 따라서
이 한 집안 어른에 대한 뭐 예우였다. 저도 영남이고 어릴 때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영남 남인에 대한 많은 취재도 했었습니다. 퇴계 이황도 마찬가지고 뭐 이 또 경남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남인은 정말 권력에 대항해서 싸운 올곧은 그래서 또 많은 박해도 받았던 그게 남인 유학자들의 전통이었죠. 영남의 남인 유학자들 이 전통이 남아 있는데 이 강민구 그냥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한 뭐 거기에서 그쳤더라면 또 영남 남인까지 끌어당겨 왔습니다. 유시민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 가짜뉴스를 한 것 거기까지만 거쳤더라도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는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 패악질을 합니다. 유시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똑하다라고 이 뭐 정치판을 가지고 자기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방에 대해서 패악질을 하면 이쯤 되면 이제 견, 뭐 요즘 애완견, 뭐 기자들에 대해서 애완견, 이재명이 한 이 이야기가 화제거리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개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